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옥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포도나무 옥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필압에 따라서 연하고 진한 색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거실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우선 진하게 색연필을 진하게 해서 1인용 소파를 그려볼게요. 우선 앞쪽에 여기 명암을 진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색을 진한 색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등받이 아래쪽에 색을 진하게 넣어줍니다. 이제부터 연하게 색을 조금씩 올릴게요.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을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색을 올려주세요. 살살 천천히 조금씩 색을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앞쪽에도 색을 넣어줘야 되겠죠? 의자 다리를 이제 만들어 줄게요. 앞쪽에 그리고 뒤쪽에도 이번에는 의자 다리 쪽에도 색을 넣어 줄게요. 빛이 비치는 느낌을 넣어 줍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명암을 더 분명하게 넣어 줄게요. 남색으로 색을 살짝 더 올려줍니다. 이번엔 아까랑 다르게 연한 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연한 색으로 의자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살짝 넣어주고요. 이제부터는 아까랑 동일하게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진한 색으로 색을 넣어줄 거예요. 아래쪽에 우선 진하게 색을 넣어주고요. 등받이 쪽에도 색을 넣어줍니다. 라인을 더 만들어주고요. 앞쪽에도 색을 넣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연하게 색을 올려줄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색을 조금씩 올려주세요. 위쪽에 색을 진하게 넣어줘야 되겠어요. 빛이 안 닿이는 곳이랑 살짝 진하게 색을 다시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남색으로 좀 더 진한 부분에 색을 넣어줄게요. 의자 다리도 그려주고요. 빛이 닿이는 곳에는 연한 갈색으로 색을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뒤쪽에 살짝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 느낌이 많이 다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 그림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옆이랑 똑같이 다시 만들어줄게요. 아까처럼 진한 색으로 라인을 다시 한번 덮어주고 옆에 의자랑 동일한 느낌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의자 위에 있는 쿠션을 그려줄 거예요. 왼쪽에도 같이 올려줄게요. 무늬를 넣을 건데요. 락 해주시고 이 위에다가 쿠션의 무늬를 그려넣을게요. 이렇게 색을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쿠션이 완성됩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뒤에 보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주 심플한 느낌의 보조 테이블이에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도 살살 색깔을 넣어줍니다.
아래에 다리도 같이 그려줄게요. 모양 편집을 사용해서 직선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서랍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손잡이 완성됐죠? 위에 꽃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식물을 하나 놓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레이어를 낙해주시고요. 꽃병의 무늬를 다시 한번 넣을게요. 이번에는 식물을 그려넣겠습니다. 두 가지 색깔로 잎을 그려줬고요. 노란색으로 살짝 빛이 비치는 모습을 넣었어요. 이제 수틀을 그릴 거예요. 좀 초코파이처럼 생긴 수틀을 그릴 건데요. 동그란 무늬로 우선 그려주고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명압을 살짝 올려줍니다. 진하게 말고 살짝씩 올려주세요. 위에 고정 작업을 해줄게요. 단추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로 위에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도 명암 작업을 해서 좀 더 입체감을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위에를 한번 그려주고요. 진한 색으로 단추의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빛을 살짝 넣어줄게요. 하얀색으로 빛의 느낌을 넣어주고요. 약간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위에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수틀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위에 거울 하나 만들어줄게요. 레이어를, 아래쪽 레이어를 선택해주고요. 모양 편집을 사용해서 위에 라운드를 만들어주고요. 좀 앤틱한 느낌의 거울이에요. 옆에 약간의 둥근 장식도 같이 그려줄게요. 라인을 몇 개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모양 편집으로 라운드를 그려줍니다. 아랫부분도 같이 그림 그려주고요. 연한 하늘색으로 약간 비치는 느낌도 넣어주고요. 진한 갈색으로 그림자 느낌을 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바닥에도 색을 넣어줄게요. 약간 연 핑크빛을 넣어주고요. 진한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수틀 앞에도 살짝 진하게 해서 색을 넣어줄게요. 아래쪽에 색이 올라와 있는 거를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粘도를 그릴 거예요. 소파에서 자고 있는 粘도의 모습을 粘도야 렌도가 아까부터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그림을 그리고 렌도랑 놀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연필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